안녕하세요. 원하다닷컴의 원강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UI를 만들면서 컨트롤과 컴포넌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만들 UI는 퓨지툴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예제입니다. 예제로 이동한 후 가장 아래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예제가 있습니다. 전체 예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지만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미 모든 것들이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이 URL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와 같이 이미지와 폰트가 들어있고 메인 뷰에는 아무것도 없는 프로젝트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처음부터 코딩하면 됩니다. 예제 UI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에는 이미지와 이미지 위에 올라와 있는 오버레이 레이어, 그리고 하단에는 이와 같이 각종 정보들이 들어있는 아이콘과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코딩하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인 뷰로 이동합니다. 지금 코딩하는 내용은 퓨지툴스 사이트의 예제와 다릅니다. 여러분도 퓨지를 좀 더 공부하신 다음 자신만의 예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컬 프리뷰를 실행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로컬을 선택합니다. 먼저 상단 이미지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아래쪽 정보 부분을 270포인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상단 이미지 부분에서 오버레이 레이어를 100포인트로 만들었습니다. 이미지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저장하면 이와 같이 가로 크기에 맞춰서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스트레치 모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로 크기에 맞춰서 가로가 확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그리드의 첫 번째, 두 번째 로우에 걸쳐서 놓여져야 하기 때문에 로우는 첫 번째로 잡고 로우 스팬을 2로 지정합니다. 이번에는 오버레이 레이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리뷰에 보시면 73도와 아이콘과 텍스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3개의 컬럼으로 나눴습니다. 오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별표는 퍼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고정적인 크기들을 넣게 되면 나머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컬러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검정입니다. 알파 값을 50%로 만들었습니다.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로우에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우를 두 번째로 바꾸겠습니다. 프리뷰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텍스트와 아이콘과 텍스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텍스트가 들어갔지만 크기와 색상이 다릅니다. 폰트도 다릅니다. 폰트 사이즈를 변경하겠습니다. 색상도 변경하겠습니다. 마진을 추가하겠습니다. 마진은 왼쪽, 위쪽, 오른쪽, 아래쪽 값입니다. 정렬을 아래쪽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뷰에 보면 텍스트들이 모두 같은 폰트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폰트를 새롭게 정의하고
정의한 폰트를 각각의 텍스트마다 지정하는 것보다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다른 텍스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텍스트를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와 같이 됐을 때 컬러 값을 둘다 붉은색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이와 같이 두 군데의 코드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아주 많은 개수가 있다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수정해 줘야 합니다. 클래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디폴트 텍스트라는 것을 만들고 컬러 값을 흰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텍스트를 디폴트 텍스트로 바꾸면 그냥 보기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컬러 값을 없애고 여기 있는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모두 한꺼번에 바뀝니다. 모두 한꺼번에 바뀝니다. 하나의 코드만 바꾸면 전체에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 만약 폰트 사이즈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30이 되었다가 여기로 와서 70으로 다시 정의되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를 빼버리면 모두 동일하게 30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70을 적용하면 모두 동일하게 70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공통으로 사용할 것들은 클래스로 정의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을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이 예제의 모든 폰트를 동일하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나머지는 삭제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미지도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인트 프리사이즈는 이미지의 원본 크기를 보여줍니다. 덴서티는 밀도란 뜻인데 이 값으로 나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2는 0.5배 크기가 됩니다. 아이콘을 넣어 보겠습니다. 마진을 넣어 보겠습니다. 정렬을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날짜 텍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랩 패널을 사용할 것입니다. 랩 패널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예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텍스트가 생성되었습니다. 만약 해상도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와 같이 텍스트가 랩핑됩니다. 이제 하단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단부는 스택 패널에 그리드와 가로 라인과 5개의 컬럼을 가진 그리드로 구성됩니다. 스택 패널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리뷰에서 보듯이 아이콘과 텍스트로 이루어진 클래스를 만들어서 세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콘텍스트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파일과 밸류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클래스에 파일과 밸류를 고정해서 넣게 되면 모두 동일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 다른 아이콘과 텍스트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속성 값을 만들 것입니다. 파일의 경우 파일 소스 속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텍스트의 경우 스트링 속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트링은 문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인딩 시키면 됩니다. 이제 아이콘 텍스트로 세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로 라인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개의 세로 그리드가 들어갑니다. 이 또한 클래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콘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속성 값들을 정의합니다. 이제 바인딩 합니다. 웨더박스 클래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웨더박스 인스턴스를 만들겠습니다. 다섯 개를 복사해서 만듭니다. 샘플과 동일한 UI를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